친구들 안녕. 나는 강진모, 문명철, 김현산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이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친구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주 좋으신 분이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럼 어서 예배드리러 출발해볼까요?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자, 1, 2, 3, 4. 성령으로 위태야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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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높은 성벽과 강한 적군들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지요. 우리는 더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마야 생활은 즐거워. 모두 함께 춤춰요. 춤춰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 날 따라해봐요. 따라해. 예수님이 좋으면 손뼉 쳐. 손뼉 쳐. 손뼉 쳐. 예수님이 좋으면 발 굴러. 발 굴러. 발 굴러. 예수님을 향해 한뜻 뿅. 치고 엉덩이 무릎 발바닥 발바닥 치고 무릎 치고 엉덩이 팔꿈치 박수 한번 더 치고 팔꿈치 치고 엉덩이 무릎 발바닥 발바닥 치고 무릎 치고 엉덩이 팔꿈치 박수 예수님을 향해 한뜻 뿅 뿅 한뜻 뿅 뿅 뿅 뿅 뿅 뿅 친구들을 향해 한뜻 뿅 뿅 뿅 뿅 뿅 뿅 뿅 뿅 우리 찬양 열심히 하나님께 올려드렸나요? 찬양이 너무 신나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훨씬 더 신이 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또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해볼 텐데요. 이 기도는 예수님과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들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편지를 올려드리는 시간이죠. 우리 친구들 꼭 기도할 때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꼭 올라가게 하는 우표와도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들이 편지가 되어 올라갈 수 있답니다. 이 시간 기도를 할 텐데 기도할 때는 자세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기도 무릎이라는 자세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좀 알려주세요. 기도 무릎을 어떻게 하는지 옆에 있는 친구를 잘 따라하고 기도 무릎을 했다면 우리가 기도 손을 하고 손을 이렇게 네 그리고 기도할 때는 꼭 눈을 감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궁금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바라기로는 우리 아이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 마음속에 꼭꼭 찾아가 주셔서 그곳에 거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드리러 가볼까요? 친구들 안녕. 강진모 전사님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제 손에 있는 이건 무엇일까요? 맞아요. 비행기예요. 이 비행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오빌 라이트와 윌버 라이트라는 형제가 만들었어요.
이 형제가 바로 라이트 형제라는 사람인데요. 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세상에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없어요. 분명히 누군가 만든 분이 계실 텐데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짠! 성경 속에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잘 나와 있어요. 맨 처음 성경 말씀이 바로 대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래요. 어? 하나님이 누구시지? 우리 친구들 중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신이에요. 신. 사람과 같지 않은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신이랍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우리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 그리고 모든 나무와 동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것 중에 사람을 제일로 사랑하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담과 하와예요. 따라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 잘했어요. 하나님이 만든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새와 물고기, 그리고 나무들까지도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지 행복하고, 나무는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행복해요. 그리고 새는 하늘을 훨훨 날아야 행복하죠. 이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뱀이 찾아와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아.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어서 먹어봐. 아담과 하와는 그 뱀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그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은 것이지요.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미워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죄가 있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 속에 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살고 있던 에덴 동산을 떠나야만 했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병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생기게 되었지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는 그 죄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 마음 속에 병이 생기고 몸의 병도 생겼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또 돈도 많이 벌어보고 또 사람들도 많이 사귀어보고 또 착한 일도 많이 해보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해보아도 행복해질 수 없었어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또 병에 걸리고 점점 죽어갔지요. 다시 행복해지려면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는데 아무리 착하고 똑똑한 사람의 힘으로도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천국에는 죄가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셨지요. 사람이 잘못을 하면 벌을 받죠. 이처럼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벌을 받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말이에요.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시고 죄가 없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벌을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내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을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기도는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천국에 있는 하나님과 말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기도 무릎하고 기도손 하고 눈 감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를 따라서 기도해 볼까요? 기도손 하고 기도 눈 감고 전도사님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마음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쓱싹쓱싹 닦아주세요. 우리가 받아야 할 벌, 지옥으로 가야지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약속해 볼까요? 약속! 자, 친구들, 주기도문송 시간이에요. 친구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알려주신 기도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주기도문을 마음을 다해서 같이 제자들처럼 기도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전도사님 따라서 우리 같이 주기도문송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사랑하는 친구를 초청해서 집에서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지내고 있는 우리 친구들 잘 보고 있지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선물이 도착했을 거예요. 와, 진짜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아기 상어 모습인데 친구들 전도사님이 이게 다 만들어지고 나면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줄게요. 우와, 진짜 멋있는 모습이에요. 와, 우리 친구들 이 입체 마스크를 빨리 써보고 싶지 않나요? 근데 전도사님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아기용이에요. 우리 유아차 친구들용이니까 우리 친구들은 멋지게 만들어서 착용해보면 정말 멋있는 사진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에 멋지게 만들어 볼 건데 만들기 힘든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한 가지 방법을 찾아왔어요. 우리 친구들 어떤 방법이냐면 전도사님이 하는 말을 따라하면 돼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친구들 이렇게 말하면 옆에 있는 엄마 아빠가 도와주실 거예요. 자, 직접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은 만들고 엄마 아빠가 도와줘야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종이를 빼보면은 이렇게 포장지 안에 설명서와 함께 멋있는 아기 상어 입체 마스크가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한번 전도사님을 따라 만들어볼까요? 자, 어머님, 아버님 설명서를 보시고 하시면 돼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설명서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펼쳐보시면은 도안이 다 있는데 여기에 숫자들이 다 있습니다. 이 숫자에 맞게 접고 꽂아주시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만드는 순서 머리 만들기입니다. 자, 이렇게 머리 만들기인데 접고 만들기 쉽게 이렇게 접이 구분이 있는 부분들은 다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서를 보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짜잔! 우리 친구들 멋지게 만들어진 이 가면을 친구들과 멋있게 쓰고 예쁘게 사진 찍어보세요. 그리고 전도사님들께 카카오톡 유아처 채널을 통해서 보내주면 예배 시간에 우리 친구들 얼굴이 텔레비전에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멋지게 사진 찍으면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이번에는 우리 다같이 뇌를 활용하는 성경카드 뒤집기 게임을 해볼 건데요. 전도사님이 이 게임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이 게임을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준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친구를 초청해서 예배드릴 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인물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준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직 성경 이야기를 모르는 친구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하면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인물에 관한 카드 게임을 보냄으로써 재미있게 게임도 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한 거랍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게임을 시작할 건데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게임을 설명해 줄게요. 이 카드 속에는 총 18명의 인물이 있어요.
18명의 인물이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 선생님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성경 이야기를 잘 알기 때문에 이 성경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직 처음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서 성경 인물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아주 손쉽고 재미있게 이 카드 게임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활용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18명의 인물이 두 장씩 있으니까 총 36장의 카드를 펼쳐놓고 똑같은 인물 찾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장의 카드를 펼쳐놓고 카드를 한 번씩 뒤집어 봐요. 그런데 다른 인물이에요. 그러면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면 다른 친구가 또 이렇게 카드를 뒤집어 봐요. 예수님이 나왔네. 이렇게 카드를 뒤집어 가면서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성경 인물을 찾아가다가 똑같은 인물이 나왔죠? 그러면 이 카드를 챙겨가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카드가 없어질 때까지 카드 뒤집기 게임을 하다가 손에 더 많이 카드가 있는 친구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 인물 카드 뒤집기 게임을 하거나 또는 우리 친구들 중에 성경 이야기를 다 알게 된다면 이 카드를 뒤집고 난 뒤에 똑같은 인물이더라도 이 인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친구만 챙겨가는 것도 재미있는 카드게임 활용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성경 이야기를 아는 친구들이 이 카드를 펼쳐놓고 친구에게 먼저 이 인물의 이름은 뭐예요? 이 인물의 이름은 에스더예요. 어떤 인물의 이름은 뭐예요? 하면서 설명해주고 모세야, 아브라함이야, 에스더야, 다윗이야, 바울이야 이렇게 설명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초대한 친구와 함께 재미있게 카드 게임도 하고 재미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친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이 예뻐 칭찬해 주시는 친구가 되어 보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우리 친구들 예배와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지금은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만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더 많이 나눠주고 싶어요.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끝나서 어서 교회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